전라북도가 청년들과 함께 농생명산업수도 구상을 구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오늘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양호봉 전북대 총장, 전북대 등 도내 5개 대학 농업 전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청년농 창업 1번지 정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전라북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도정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.